사울이 바울로 급변하는 그것을 참 그냥 뭐가 빛이 팍 와서 팍 변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 어려운 일이었던가. 결국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을 했다가 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배경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배경을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여러분이 이 사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쇼킹한 변화입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이 쇼킹한 변화인데 이제 그 변화를 좀 여러분이 더 그게 그런 변화였구나 라는 것을 좀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바울이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지켰던 율법에는 또 어떤 율법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그 결혼해서 여자가 마누라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된다. 어떻게만 해줘라. 내가 버렸다는 그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버려라. 그런 율법이 있어요. 세상에. 그게 무슨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는 그 당시는 여자는 뭐 취급을 받은 거요? 그냥 물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보기 싫은 지겨워진 마누라,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라. 이거는 통하지 않는 때고, 또 그 마누라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네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포용하고 한번 해보라는 그런 예수님이나 주실 만한 그런 사랑을 가르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여자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자유로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혼 증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전 남편하고 헤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다른 남자하고 같이 또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네. 그냥 뭐예요? 너는 이제 내 거? 그리고 또 뭐 다른 여자. 이러니까 여자들은 버림을 받아도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안 된다. 네 마누라가 싫으면 버릴 수 있는데 그 법적으로 이제 네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써줘라. 이제 이런 법이에요. 모세 율법이란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수준이 뭐예요? 형편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게 이거 웃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생각해도 그 율법이 좀 이제 문화 수준이 많이 올랐고 도덕적 수준이 그동안에 뭐예요? 꽤 발전을 했어요.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들이 저 다윗 왕 이런 왕들이 나오고 이제 선생들이 나오고 자기들끼리 이제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도덕적 수준이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올 때쯤은 꽤 그 당시 모세 율법을 받을 광야 시대보다 뭐예요? 도덕적 수준이 상당히 향상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자신이 볼 때도 아,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버려도 된다는 그 모세 율법이 조금 뭐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자신들에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또, 뭐, 안식일에 일한다든가, 가늠하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이것도,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게 모세 율법에 기록, 그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사울 같은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 증서 얘기를 한번 봅시다.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남자들이 그때는 남자를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싫으면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는 그 율법 얘기하는 거냐? 아, 그래.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너희 바리새인들도 속으로는 좀 깨름직하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 율법에 진짜 그 율법을 준 그런 유치한 율법을 준 진짜 내 속 의도를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예요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자 여전히 이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라고. 원래는, 네. 본래는 한 몸이라고. 본래는 한 몸인데, 한 몸이면, 그거 떨어질 수 있어 없어? 한 몸인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렇죠? 자, 한 몸이라, 한 몸이 될지나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게 진짜야 이게. 응? 이게 진짜야.
근데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해줄 수가 뭐요? 옛날에 광야에서 해줄 수 있었어 없었어? 노예 생활을 한 그 도덕적 수준이 가장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들. 너희들은 한 몸이야. 이런 건 뭐요? 너무 황당해서 알아들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내가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살기 더 이상 살기 싫으면 버리라고 한 건데, 본래는 뭐요? 본래는 이거라. 자, 그래서 본래. 본래. 그래서 노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광야.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줬습니다. 광야 율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뭐가 나와요? 네, 십자가가 나와. 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래도 이제 노예 때보다는 신사적이야. 왜? 이혼 증서라도 써서 그 여자가 나를 떠나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예? 한 몸이야. 근데 이 얘기를 이 시대에 해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좀 그래서 바로 이 한 몸인 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본래 그렇던 거예요. 본래 오리지널이야. 스펙 없이 본래 그렇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마누라 버릴 수 있다. 이거는 본래는 그런 것이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억하세요. 본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상황이 너무 완악하니까 본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었으므로 그 너희들의 상황에서 발전은 해야 되고 본래 한 몸이란 건 가르칠 수가 없고 그러니 그 정도 해 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본래는 한 몸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마누라를 내 버리라고 가르쳤나요? 이제 여러분 이제 대답 다 아시죠, 그렇죠? 자, 예수님 뭐라 그런지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그런 이상한 율법을 준 것은 유치한 율법을 준 것은 뭐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그러니까 너희 그 당시에 뭐 너희들 지금도 뭐 비슷해 완악함을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준 거지.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본래는 그게 아니었다는 말 나와요. 그러죠. 본래는 아니었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수준으로 가면 이 본래 거를 깨달으면
이 이혼증서를 써서 버리라, 아내를 버리라, 이런 율법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거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율법은 십자가에 뭐예요? 모든 율법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뱉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보다 뭐예요? 그 본래 수준으로 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유치했던 너희들이 악해서, 너무 악해서 줬던 율법, 이제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없고, 본래를 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무리 마누라가 밉고 싫어도, 어떻게? 예? 어떻게? 네가 나한테 부탁하면, 기도하면, 그 마누라가 사랑스럽도록 내가 네 마음을 변해 줄 수도 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신 일 있어요? 예. 예. 그거,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 어떤 분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웃고 있는데, 예? 예. 네. 그럼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지만, 상대방의 그, 뭐, 좀, 문제를, 노출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어떤 간호사인데,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너무너무 받는 거야. 근데 왜? 남편은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제 무능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간호사를 해서 병원에 가서 일을 힘들게 이제 뭐 오버타임도 하고 막 주말에도 또 뭐 다른 사람 대신해서 일해주고 그런 막. 힘들게 이제 돈을 벌어서 사는 그런 간호사 부인이야. 근데 남편은 돈 버는 거는 못하니까 자꾸 괜히 대학에 뭐 등록해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대책 없는 남편 있잖아요. 착한데.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야. 이제 힘들수록 속 상한 거야. 그리고 이제 과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자꾸 꺼져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뉴스타트에 그래서 왔어요. 항암 치료하고, 뭐,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다 하고 해도 다시 다 재발해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뉴스타트에 왔어요. 이제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남편하고 같이 사는 한 암이 안 낫겠어. 아시겠죠? 응. 안 낚였어. 응.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이혼하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디 가려고 차를 탔는데 이 남편이 또 동작이 또 늦어. 여자는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에 익숙해서 얼마나 빨랑빨랑 움직여야 됩니까? 그런데 여자는 화장 탁 하고 타타탁 하고 딱 나오는데 남자는 자꾸 안 나오는 거야. 뭐 꾸물거리고. 그래가지고 막 열을 받아가지고 예. 미워 죽겠고, 그래가지고, 근데 열받고 부글부글 할 동안에 부글부글 하고 있으면 유전자 터지죠.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남편 나올 때까지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죽자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됐는지 남편이 이제 차에 타서 시동을 거는 것도 몰랐어. 시동 브릉 그럴 때 이제 깼어, 이 여자가. 깨고 다.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를 시작했대. 다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야,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래. 내가 이 남자를 왜 이렇게 미워했냐. 여러분, 그 이상한 경험이야. 아시겠죠? 이제, 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안 해보면 몰라요. 여러분, 제 강의 속에서 그 돈 5억을,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사기를 쳐서, 그때 이제 제가 다섯 밤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5일째 기도 끝나고 나니까, 매일 밤, 기도해도,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고 하다 하면서, 노래 부르다 보면, 눈 뜨면, 다음날 아침이야.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제 5일 밤을 이제 탁 체험을 하고, 나니까, 6일째 되는 아침에, 정말, 용서하자. 왜? 나는 5억을 이미 뭐예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왜? 그 하룻밤 지난 다섯 밤이 그 놀라운 기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 매일 밤이 하룻밤에 1억으로 치면 이제 옥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너 주는 생각이야. 상구야. 너 돈 옥 가지고 그런 경험을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 없죠. 아, 그러면 내가 옥 다 받은 거네요. 그렇지. 그제서야 제가 드디어 하나님,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날 밤부터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노래 안 불러도 잠을 잘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뭐예요? 나는 잘 수 없는 밤인데 하나님이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주셔서 나를 재워주셨고 그렇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 옥 받은 것보다 이 체험한 것이 훨씬 더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 이후부터는 그 내 돈을 떼먹은 그 미스터 구라는 그 친구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뭐예요? 사라져버렸어. 오히려 미스터 구가 그때 돈을 뭐예요? 떼먹었으니까 내가 그 체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 기상천외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거는 여러분이 맹숭맹숭하게 들으면 웃기는 얘기야, 솔직히. 말도 안 돼.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그런 놀라운 영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영적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때때로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의 그런 율법은 사실상 본래는 뭐예요? 본래 그런 것이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언제 나와요? 십자가 이후에 본래 율법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과 구약 성경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각계 다르게 달라요. 각기는 같은데 달라. 뭐가 달라?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뭐 이혼 증서를 써서 뭐 마누라 안에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옛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이전에 옛날에는 그거 지키라 했다. 그러나 너희들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너희 봤잖아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그 무조건적 사랑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 가슴 속에 받아들인다면 본래가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야. 본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면 너희는 이런 옛날에 광야에서 주는 이런 법은 그런 법 없어도 뭐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이 폐했다, 십자가로 율법이 폐했다는 말은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이 뜻을 잘못 오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래서 아, 뭐 이제 뭐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킬 거 없으니까 술 마시고 싶어 마셔도 돼.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했잖아. 그런 성령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이후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간음하는 것이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마누라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했다든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마누라를 버린다면 그거는 네가 음행하는 거나 네가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그래요? 마누라하고 잘 살다가 다른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니까 이 지금 본 마누라는 간음도 안 했는데 버린다면 그거는 네가 뭐요? 저 여자하고 딴 여자하고 뭐요? 음행하는 거는 무슨 다르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쫙 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십자가 직전까지 가면 이제 상대방이 음행을 하지 않거든 살아라 이 말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나가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음행했다고 버려도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성경 보면 나와요. 호세아서 보면 또 도망가고 또 음행해도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뭐라 그래요? 또 가서 데리고 살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마누라거든.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우리같이 못된 마누라를 대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호세아가 자기의 음행하는 마누라를 세 번씩이나 뭐예요?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그런 나는 너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너희가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이분도 미국 간호사야, 미국 여잔데 이분이 이제 간호사들은 의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마음에 드는 의사를 잘 꼬셨어. 그래서 결혼에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결혼을 딱 해놓고 보니까, 해놓고 보니까, 이 남자가 영 이상해. 자기가 없으면, 옷장에 있는 자기 옷을 꺼내가지고 자꾸 입고 거울 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정념이가 뭐예요? 딱 들쑥했어. 자,
못 살겠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어.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또 교인이야. 응. 어. 네, 교인이야. 교인인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자, 이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교회에 댕기는 교인이야. 그 이제 큰일이야. 이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 살려니까 막 죽을 것 같아. 그 막 이렇게 살 바에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제 자꾸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지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하니까 하나님에게 미안해 안 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거야. 자, 이혼하면 안 돼. 그랬는데 이혼하고 싶어 죽겠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털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처지라. 그러면 무슨 병에 걸리겠어? 죽고 싶으면. 자꾸 죽고 싶다. 그러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자가면역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T세포가 우리 주인이 자꾸 죽고 싶어한다.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관절염에 걸린 거예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래서 자가면역병인데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야. 자가면역병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만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이해 못하고 오해를 하면 이 성경이 병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제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거야, 이거래. 그럼 그게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거를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기만 해봐. 천국에 구원해 주는 자, 그럼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구원받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제 이런 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 이거를 보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쌍한 간호사를 지금 이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이 성경절이 무슨 뜻인 줄을 보여줘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될까? 딱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면
너희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면 이혼할 리가 없다는 말이냐? 어느 쪽 갔어? 예? 네? 예. 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진짜로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면 이혼할 리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양쪽이 다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조건 없이 상대방을 남편으로 받아들였다. 아니면 헤어질 리가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면 왜 헤어지겠어? 상대방의 모든 결점, 문제점을 다 알고도 뭐예요? 다 포용하는 사랑으로 둘 다 그렇게 그런 부부가 있을까? 그런 부부 하나도 뭐예요? 없어. 야.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맞다. 이게 그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하고 앉아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당신의 그 의사 하고 결혼할 때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그 남자가 의사라서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막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결혼했냐? 한번 정직하게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자기가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지는 않았고 박사님 말씀대로 세속적인 그런 이유로서 조건 좋고 그래서 한 거다. 그래서 결혼식은 어디서 올렸냐? 교회에서 했대. 그 주례는 누가 했냐? 목사님이 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사를 잘했냐 했대. 그 뭐라 그랬냐? 목사님 주례사를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그래요. 세상에. 뭐를 알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그래. 저는 그런 주례사는 그 큰일 날 주례사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식 주례사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안 그럽니다. 신랑 신부는 신랑 신부는 다 지금은 자기들 눈높이에 뭐예요? 자기들 원하는 그런 조건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왜?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이게 우리 지금 이 세상의 결혼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만났다. 그러면 이제 약혼 기간이 있어. 그렇죠? 약혼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돼. 그러면 약혼 기간 동안에 뭐 해요?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해. 무슨 문제가 없냐?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조사를 해봐도 하자가 없다. 그러면 결혼하잖아요. 그 이건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 결혼이에요. 그거를 우린 다 모두가 다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건 비정상이다. 왜? 그거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누구 중심적으로 결혼하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결혼하는 거야. 진짜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결혼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완전히 불구자다. 그래도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뭐예요? 이 세상 어느 여자보다 사랑한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주위 사람들이 너 그 불구자의 그 여자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런 거를 뭐예요? 뭐 그래도 나는 좋아. 그런 결혼이 한 10만 쌍 중에 한 쌍 정도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거는, 전적으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두 분을 짝지어줬다고 그렇게 주례사를 했냐? 그랬더니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당신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라는 말을 그걸 받아들였냐? 그렇게 생각했대. 어떻게 운 좋게 이 남자 의사를 만나게 돼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차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런 짝이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결혼하는 그런 결혼은 이 세상에 있는지 참 모르겠다. 나도 왜 결혼했냐 보니까 뭐예요? 다 내 중심적으로 결혼을 한 거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치겠다.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아니라 누가 짝진 거예요? 신랑 신부 각자가 선택해서 짝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저한테 주례사를 부탁하면 저는 미리 경고합니다. 나는 주례사 할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기분 나쁘면 딴 사람 해라. 그래서 저는 주례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 중심으로 선택을 해서 이 결혼식을 지금 아닌데 지금부터가 하나님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을 짝짓는 과정이 시작합니다. 지금 요 결혼식까지는 뭐예요? 두 분이 짝지은 겁니다. 왜? 금방 알게 된다. 지금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밤에 신혼여행 가서 가 보면 아하 하나님이 짝지은 게 아니구나가 들통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아니니까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워요? 마누라 뭐라 그래? 마누라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남편은 이제 첫날 밤인데 여보 왜 그래? 그럼 이제 마누라 뭐라 그래요? 어머님 때문에 그래. 그 어머님이 왜? 패백 들을 때, 하는데 그 밤인가 뭐 던지잖아. 던지니까 이렇게 던지더라.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그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예, 고통스러운 순간이 돼.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두고, 아, 이 내 신부가, 이 정도밖에는 뭐예요? 안 되는구나. 아하, 내가 결혼을 이제 앞으로 고생문이 와나구나. 네. 이렇게 느낄 때 이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 때다. 실망, 절망. 그때 이래도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부부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와서 두, 뭐요?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 부부밖에 안 된다.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편의상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아직 이혼 안 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웃기냐? 하늘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결혼 상태 있더라도 서로 뭐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하늘나라에서는 뭐요? 벌써 이혼한 거야. 그거를 하나님 서류 필요하십니까? 동사무소에서 가서 떼다 드릴게요. 기본 증명서. 이혼 안 했다고요. 이것이 율법주의다. 이게 영적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 기준대로 짝지어놓고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주례 살 때 그런 소리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실제는 그거 아닌데 미사 여구를 동원해가지고 두 신랑 신부는 하나님이 짝지었다고. 근데 뭐 얼마 안 가서 헤어진 데서 뭐 하나님 정말 시시한 하나님 만들어.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남자와 여자, 우리 죄인들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딱 살아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짝지으니까 결국 이렇게 됐다. 그것이 이제 진정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 신랑 신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결혼이 어떤 결혼인가를 맛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례사를 마칩니다. 다들. 이 얘기를 듣고 이 간호사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연하는 어떻게 본 거예요? 연하면 안 돼, 연하. 연하기만 해봐, 혼날 줄 알아. 그래서 이분은 막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물어본 거야. 혹시 이혼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랬으면서. 그게 뭐요? 그런 신앙을 벗어나라.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래서 이 여자 관절염이 걸린 이유는 이혼해 버려서 하여튼 왜 뭐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런데 이혼해 버리니까 이제 또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재결합하십시오 이랬다고. 재결합을 안 하면 구원이 힘들다. 이런 것을 신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신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 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자기 욕심대로 결혼한 것. 그리고 뭐예요? 이혼하면 구원 절대로 못 받는다고 오해한 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이혼해야 돼.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여자는 또 어떻게 됐냐면요. 재결합은 꿈내도 못 꾸겠고, 그래서 여자는 그 자기가 댕기는 그 큰 교회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청소하기로 결심했대. 왜? 몸으로 때우려고. 아시겠죠? 화장실 청소를 해가지고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그런 그 신율법주의적 사고방식. 그렇죠? 왜? 하나님을 자꾸 그런 조건적으로. 그게 다 그 화장실 전소를 하다 보니 이제는 막 교회가 지긋지긋해져. 그래도 또 교회 안 가면 뭐예요? 또 구원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맨날 구원 못 받는 막 그 두려움 속에서 새벽기도 안 가는 죄. 이래가지고 죄밖에 없어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래서 여자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 남자하고 결혼한 것부터 뭐다? 죄다. 그런데 그 죄는 벌써 십자가에서 뭐 용서했는데 당신은 용서 안 받고 있어 지금.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짝지어 줬다고 또 말하고 있어. 이런 엉망진창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뭐예요?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오호! 자기를 매놓고 나 받을 수 있을까? 이미 다 이루고 완불 하셨습니다. 거기서 막 어떻게 됐겠어요? 해방이지, 자유, 와, 마침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아온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은. 총체적인 뭐였어요? 위선과 두려움이었다고. 그렇잖아요? 네. 그 위선과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 네. 미국에서. 그래서 간호사로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그 수술방 간호사 돈 많이 받아 빨리빨리 탕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미 구원을 보장하셨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아
제가 지은 모든 죄, 제가 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한 죄가 그게 제일 큰 죄예요. 다른 소소한 죄들은 전부 뭐예요? 그 본래 죄로부터 흘러나온, 예.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 부작용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간호사가 결심을 했어. 자기는 이런 하나님을 전하고 살았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를,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감사합니다. 유전자 다 켜져 안 켜져? 왜 복제 안 해? 그러면서 T세포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관절을 공격하지 뭐예요? 않고, 그 다음에 쭉,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관절염이 깨끗하게 나빠졌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간호사가 박사님, 자기가 결심했대. 그 수술방 간호원으로서 월급을 상당히 받지만은 나는 그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받을수록 스트레스 많잖아. 자기는 뉴스타트 간호사가 됐대. 그래서 바로 이 뉴스타트를 환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일평생 박사님한테 배운 이 복음을 환자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자들이 낳는 기쁨을 자기가 누리는 이 기쁨을 환자들이 누리는 것을 같이 보면서 나는 일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불하고 보장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산다고? 그 말은 말이 안 돼. 아시겠죠? 우리 조건적 이 세상에서는 말이 되긴 돼. 그러나 그거는 성령 없는 말이다. 그거를 알아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뉴스타트에 이제 남아가지고 그 채용을 했어. 아주 행복하게 한 2년 살다가 어떤 미국 의사가 자기도 뉴스타트 하겠다고 왔어. 이때까지 개업하면서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해보니까 이거는 보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그 의사도 이제 의사는 본 마누라한테 이혼당해서 왜 현대의학 하는 게 지겨워 죽겠어 가지고 일을 환자를 열심히 안 보니까 돈을 잘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차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혼도 당하고 이제 이혼 당하면 미국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50대 50입니다. 무조건 뭐 누가 뭐 바람을 피웠건 난 건 상관없어. 50대 50. 그래서 뭐 재산도 없는 거 50% 떼주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 의사도 이제 나는 뉴스타트 한다. 그래서 와가지고 두 사람이 우리 둘이 부부로서 평생 뉴스타트 하고 삽시다. 이래서 둘 다 재혼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십자가의 이 위대한 능력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헷갈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놀라운 일을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사울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바울이 되기가 뭐예요? 어려운, 거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예비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제 진짜 사울이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할 테니까 기대하시라. 정말 이 놀라운 복음 우리를 그야말로 자유케 하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길을 가야만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은 그러나 자꾸 우리가 헷갈려서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때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다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유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그 감사 속에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